오늘은 날씨도 상쾌하고 참 좋은데요. 벌이, 여왕이 새로 태어났나 봐요. 그 3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가 됐는지 3마리가 됐는지 분봉이 났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통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잘 있는데 거기에서 여왕이 뛰쳐나와가지고 따라온 아이들이 지금 분봉이 나가지고 여기 소나무에 지금 막 붙어 많이 이렇게 여왕이 거기에 있는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주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행인데요. 우리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도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왕이 그곳에 붙어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이곳에 다 모입니다. 그럴 때 통에다가 이렇게 여왕을 털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람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런 이렇게 장면을 봐서 신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벌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소나무에. 관리를 해준다고 해줬는데 여왕벌이 또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행히 높은 데 아니고 야차인데 이렇게 붙어 있어서 통에다가 옮기면 될 것 같아요. 털어서. 신기합니다. 이곳은 저희 산인데요. 온 벌통에서 좀 위로 올라가서 저희 산에 소나무가 조그마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분봉이 나가지고 붙어 있네요. 그래서 키 아래로 이렇게 분봉이 나서 다행히 옆에다가 통을 넣고 털면 되겠어요.
이제 안정이 돼서요, 이쪽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물통을 여왕이 들어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벌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여왕. 집을 나온 여왕이다. 집을 나온 여왕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왕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다 새끼들도 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벌들이 여왕이 집을 나가니까 쫓아나가서 완전히 헤어릴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갔다가 이렇게 벌통을 밑에다 놓고 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안정이 돼서 여왕을 좀 찾고 있는데요. 여왕이 잘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아주 벌들이 아주 씩씩하게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안정이 돼서 아주 잘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한 통을 만들어서 잘 기르면은 이제 내년에는 또 좋은 꿀을 또 맛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